따라가겠어요. 네, 문제 없어요. 내가 필요해? 저를요? 최선은... 달리자! 로신한테! 내가 필요해? 최선은 다... 최선은 다 해볼게. 우와, 기대되네요. 네, 원하신다면... 예술을 보여주지. 달리자! 로신한테! 앞장서시오. 몸이 찌뿌둥하던 참이었어. 때려 부수러 갈 시간이다. 네, 원하신다면... 네, 원하신다면... 예술을 보여주지. 앞장서시오. 달리자! 로신한테! 예술을 보여주지. 저를요? 즉시 출격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안 돼! 돈을 또 잃었어, 젠장! 이게 몇 번째야? 잠깐 타임! 우리 손님 관리 좀 해야겠다. 손님, 규칙을 까먹으신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전 재산이었는데... 자꾸 분위기를 흐리시면 손님으로 파냐타 파티를 할 수도 있어요. 파냐타 파티가 뭐냐? 이건 또 뭐야? 우리 파가 접수하고 있는 층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도박이란 오로지 즐거움을 위한 행위. 그러므로 슬픔도... 좋아, 간다. 좋아, 간다.
좋아, 간다. 여행에는 목적이 있었지. 좋지는 낙엽하오. 행동을 개시합니다. 이런 좋지는 낙엽하오. 모든 결과들은 하우스트가 알아요. 아, 당연한 결과죠.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 고개 거울은 깨졌소.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들을 제거하겠어. 네, 순조로운 전략이 다 들어갔네. 재밌는 순간이에요.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순조로운 전략입니다.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좋은 전략입니다.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좋은 전략입니다. 저도 말하면서 어처구니가 없지만 우리가 2층을 신속하게 벗어나기 위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강렬한 춤사위가 필요한가 봐요. 경검을 배웠는데 교사는 적은 편이었어요. 3명뿐이었죠. 준비물이 필요한데 가면이랑 부채랑 화장품이랑 뭐 무도회에서 재수 없이 점잔 떠는 놈들 발은 많이 밟아봤지. 나의 마음이 무섭다고 그리요. 뭘 쳐다봐요? 저는 반평생을 배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춤이라면 자꾸 입장 먹기 말게. 오랜만에 칼춤을 추는 것도 나쁘진 않지. 모조리 터뜨려주겠어. 평생 박자라고는 아침 점호 체조 때 말고는 맞춰본 적 없지만 관리자님이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단테, 내가 다른 건 다 자신 있는데 춤은 영 낯간지러워서. 팔이 과하게 흥분해서 관객들 머리통을 향해 돌진할 수 있다는 것 빼고 문제 없어. 파우스트는 대체로 춤을 즐기는 편이 아니지만 작전을 위해 서라면 기꺼이 해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들이 원하는 건 완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정하고 다듬지 않은 원석 같은. 싱클레어! 네? 어렸을 때 춤 좀 씹어본 적 있지? 씹어요? 학교 교양 시간에 마라카스 기초를 배운 적이 있긴 한데. 걸음걸이나 말투만 봐도 다 척하면 척이지. 반대로 못 배워먹은 놈들은 알잖아. 자, 우리 싱클레어. 지금부터 정말 정말 중요한 임무가 있어. 로저 씨,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 맞아요. 히스클리프 저 인간한테 당하기만 했던 지난 날을 되새기면서.
관리자님의 99% 명령과 작전 지역으로 이동 중. 교신 끝. 이제 간다! 아, 생각대로 되었어! 출진이다! 힘내! 다음은 침묵을 안겨드리죠.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목표 완전 무력화. 생각대로 되었어. 목표 완전 무력화. 완전한 침묵. 이제 간다! 아! 달려라 로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신속히 처리하죠. 힘내. 약점 파괴. 아, 생각대로 되었어. 이제 간다. 열아 로신한테! 정의는 승리한다! 승리했어! 가슴 가장 깊은 곳까지 힘내. 자. 완전한 침묵.
역시 본인은 위대한 해결사가. 목표인가요? 손쉽죠.